국민의 의견을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1.7%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급보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방안을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사업 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분들에게 납부 예외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약 350만 명의 납부 예외자가 18년 말 기준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실질 소득 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는 당초 둘째 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것을 확대하여 첫째 아이부터 지급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유족연금은 그동안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었으나 40%로 인상하여 배우자 사망 시 발생할 수 있는 생계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겠습니다.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 시작 후 연금급여를 분할하던 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소득 이력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부부 양측의 연금 수급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 혼인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 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하여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최소 금액 지급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 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해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투자 다변화 확대 등을 통한 자산 배분 개선으로 기금운용의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여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